Аудио 8. Орь явм. Саад бэрхшил. Аж уеннарэ оттон ванги салго иссоссмнида. Оны нал ванги гунжонуро дэрогаанын гилэ ажу кын дорул сэво нокхэ хаго банг анэсо мусын ил и сэнгинэнжи чангмунуро барабого иссоссмнида. Ачимбутто дэнатгачи вангуге бузадэл, буюан жангсаккундэл, ёэнжадэл мит 궁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. 하지만 그들은 가는 길에 놓여 있는 큰 돌을 돌아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이 왕을 큰 소리로 비판했습니다.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을 길을 고치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? 하고 말입니다. 마지막으로 그 마을의 농사꾼 한 명이 궁전에 과일과 채소를 바치러 그 길로 오고 있었습니다. 그는 어깨에 메고 오던 바구니를 내려놓고 길에 놓여 있던 큰 돌을 밀기 시작했습니다. 꽤 피곤해 땀을 흘렸지만 결국 무겁고 큰 돌을 밀어 없앴습니다. 농사꾼이 바구니를 메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큰 돌이 있었던 장소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. 열어보자 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또 옆에는 왕이 직접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. 편지에는 큰 돌을 채운 사람에게 주는 금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. 이 일을 통해 농사꾼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어려움은 자신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줄 기회이다.